현대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대한 군사력 강대국이고 또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최첨단 기술력을 갖춰 모든 무기를 직접 제작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이 여럿 배출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일으켜 예전보다 훨씬 국제 위상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공업을 포함해 조선업과 자동차 등 어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변해가고 발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의 3차 비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시험의 핵심은 엔진의 출력과 랜딩 기어를 점검은 물론 4대 핵심 항전 장비까지 총 2200번의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여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뒤 KF-21 전투기의 실제 생산 기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시장이 있었으니 바로 엔진 기술 분야였습니다. 4.5세대급 전투기 제조 기술을 보유하는데 비로소 성공한 한국마저도 저바이패스 터보팬 제트기 엔진만큼은 현재까지도 전량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진행 중인 KF-X 사업에도 주요 핵심 기술들을 모두 개발하는 쾌거를 이룩했지만 정말로 엔진만큼은 예외로 칠 정도로 전투기 엔진 개발은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듯 5세대 전투기를 국산화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대한민국과 경제력,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와 캐나다마저도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마당에 일본마저도 자국산 전투기 개발에 백기를 들며 미국산 F-35 104대 추가 구매를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렸죠.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다른 국가들과 달리 차세대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할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2030년대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을 정도로 항공기 분야에서 모든 부품을 완벽히 국산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한국항공 산업이 KF-21 엔진 국산화를 통해 팬블레이드 국산화를 첫 번째로 성공시켰으며 2022년에는 무인전투기 시험 비행을 통한 단발형 램제트 엔진까지 개발하며 항공기 엔진 분야마저도 우리나라는 차근차근 국산화 성공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이 얼마나 중요했던 결정이었는지 전 세계에 여실히 증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미국에게 수입한 F-35 추락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F-35 동체 착륙 사건은 자칫 엄청난 비극이 될 뻔한 일을 우리나라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으로 극복한 매우 모범적인 비상착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F-35 사고 사례들 중 동체 착륙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F-35 전투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F-35 동체 착륙 사건으로 인해 한국군의 위상은 더없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4일에 있었던 F-35 동체 착륙 사건이 전 세계적인 F-35 성능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언론에서 F-35 전투기의 단발 엔진에 관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는 주장과 함께 F-35의 막대한 개량 비용에 대한 비판이 해외 도입국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35를 제작한 록히드 마틴은 물론 F-35 또는 F-35B 추가 도입을 고려하던 우리 공군까지 크게 당황한 상황인데요. 그러니 진행 중이던 F-35A 추가 도입을 서둘러 중지하고 그 예산을 KF-21 보람에 투입해 국산 전투기 개발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몇몇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미국산 F-35는 비록 결함이 많을지 언정 5세대 스텔스 기술력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는 아니며 이번 F-35 개량 사업 역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영국과 이탈리아도 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갖추지 못한다면 미국의 방산기업인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 부르는 가격에 그대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미국산 무기라는 분명한 한계가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소한 고장에도 미국산 엔지니어가 없으면 뜯어볼 수조차 없는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었지요. 그래서 이를 극복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F-35 스텔스기에 대적할 대항마 KF-21 보라매의 완전 스텔스 버전인 KF-21 블록 3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텔스 내부 무장창과 센서 매립을 완료한 KF-21 블록 3이라면 F-35의 임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천력 미사일이 개발된다면 F-35가 없어도 서해와 동해에서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무장창만 제대로 개발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보 의존도가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중 보라매의 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전기 개발을 통해 전자전기 조기 경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플랫폼의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자전기와 블록3의 합동작전을 통해 적의 방공망 바깥에서 쉽고 안전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스스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거나 비행 패턴을 바꿀 수 있으며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용해 표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외선 센서로 함선의 외향을 분석한 뒤 미리 입력된 약점으로 미사일이 돌진하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가 이 중 단 하나만 장비하더라도 중국 해군은 우리의 전투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처럼 우리를 무시하면서 서해를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항로 전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군의 KF-21 전투기를 전부 동원하면 단박에 전멸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스텔스 블록3로 개량이 F-35의 작전 반경을 모두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인정찰기 등에 탑재되는 국산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품목으로 국방전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개발이 국방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소요되는 내열 황금 소재 부품의 개발을 통한 국내 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방 분야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외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엔진 전반의 설계 제작 시험 평가 등에 강점을 지닌 방사청과 소요되는 소재 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는 그동안 핵심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과 산업부는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오는 2025년까지 약 888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재산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활용 방안이 매우 넓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보듯이 터보팬 엔진 개발은 성공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한국이 반드시 개발해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